결혼식을 끝낸 거북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3년이 지난 뒤 처가댁으로 먼저 인사차 들렀다. 장모가 문 밖을 내다보니 딸은 보이지 않고 사위만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면서 처가댁 대문을 들어서는 것이었다. 장모 이복의 사위, 어째서 자네 처는 오지 않고 자네 혼자만 오는가? 사위, 아닌데요. 집사람도 뒤에 따라 올 텐데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아도 제 신부는 뒤따라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위와 장모, 처남 등이 사위가 오던 길을 거슬러서 찾아가다 보니 신혼여행지 호텔방까지 가게 되었다. 호텔 방문을 열자 아랫도리를 홀라당 벗은 신부가 침대 위에 벌러덩 누워있었다. 장모, 아니 얘야, 너는 왜 사위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홀라당 벗고 누워있니? 딸, 글쎄 엄마, 신랑이 어젯밤에 나를 뒤집어 눕혀놓고 실컷 때리고 자고는 아침에 일어나더니 빨리 가자 그러더니 혼자 나갔잖아요. 그냥 가버리니까 혼자 뒤집을 수가 없어서 여지껏 이러고 있다니까요. 화가 난 장모의 한마디. 이복의 사위 데리고 잤으면 뒤집어놔야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는가? 고추의 철아, 고추가 단단해지는 건 비상시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라는 것이고, 고추가 평소에 부드러운 건 평소에 부드러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라는 것이다. 고추가 바로 서는 건 세상을 바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고추가 누워있는 건 세상을 느긋하게 누워서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추가 여자 앞에서 고개를 드는 건 여자 앞에서 항상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고추가 여자를 만난 후에 고개를 숙이는 건 여자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추 주위에 음모가 많은 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대인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고추 밑에 방울이 두 쪽인 건 정말 내게 소중한 친구가 두 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추가 힘차게 파고드는 건 일할 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고추가 파고든 후 눈물 흘리고 나오는 건 일이 성사된 후에 내 이불을 나눠줄 수 있는 유대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추가 뜨거워지는 건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고추가 어느 순간 커지는 건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고, 고추가 곧바로 작아지는 건 욕심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추가 어릴 때 껍질 안에 숨어있는 건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내실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고추 함부로 세우지는 마십시오. 어느 마을에 너무나도 못생긴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남자들이 자기를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아 비관에 빠져 있던 중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기로 마음먹고 어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렸다. 그런데 마침 바나나를 가득 싣고 지나가던 트럭에 떨어져 무사하게 되었다. 잃고 있던 정신이 돌아오면서 사방에 손을 뻗쳐보니 잡히는 게 온통 남자의 거식이었다. 여자는 드디어 하느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남자들에게 무시당했던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느껴졌다. 여자는 눈을 감고 바나나 남자들에게 크게 외쳤다. 야, 이 자식들아, 줄서 쬐끄만 놈들은 뒤로 가. 부인이 거실에서 의자를 반쯤 뒤로 젖히고 누운 자세로 TV를 보고 있었다. 썰렁하게 한기가 느껴졌다. 마침 TV 앞을 지나가는 남편에게, 여보, 이불 좀 덮어주실래요? 그러자 남편은 이불은 가지러 가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키스를 했다. 아니, 이불 덮어달라고요. 이때 남편 왈, 아, 왜 이불 덮어달라고 했어? 이불 덮어줬잖아, 키스해줬잖아. 우리말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선 남자와 여자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혹시 담배 피우나요? 저 그런 거 못 피워요. 그럼 술은 마시나요? 어머, 저 그런 건 입에도 못 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애는 몇 번이나 했나요? 연애요? 전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는걸요. 정말 순진하시군요. 전 반갑긴 하지만 무슨 낙으로 사시나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 맞선 남은 너무나 황당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